땡땡 치킨 두 마리 내지 다시. 알겠습니다. 농담이죠. 설마 제가 뭐 나이스 때 어때? 지금 치면 돼? 지금 쳐? 어. 쳐보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시간이 빨리 보내야 치킨 먹으러 가지 나도. 난 무조건 레드 TV야, 레드야. 머리도 레드고. 대문자 아닌데 이거 한글인 것 같은데 대문자로 바꿔줄까나? 그럴까나요? 좋다. 첫 번째 각이 잘 안 보인다고? 자, 알았다. 해서 똑바로 할게. 다 1점 발이. 아, 오늘 왜 내가 당구가 안 맞았을까? Sorry ball. Sorry ball. 마탱이가 갔어. 자막 내 얼굴 가리고 싶다 지금. 얼굴을 가리자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자, 1점. 그렇거나 우리 이렇게 이렇게 쪼갱하고 더 달라붙어야지. 이렇게 쪼갱이랑 달라붙어야지. 지렸다. 아니 못 치면이 아니지. 0.8 밑에 치면. 예, 20일인가 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 이게 쳤다고? 자, 이제 공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은 없어. 오늘 같은 날은 드립 치기도 힘들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희성님. 자, 이거는 직접 쳐야 합니다. 야, 5마우치냐? 우라 직접 쳐야 돼. 너무 하단이 너무 들어갔어. 아, 뒤로 쳤네. 얘, 얘가 골프 친다고 3개월 동안 당구 안 쳤대요. 갔어, 얘가. 싫어. 뭘 했는데 연습구를, 잠깐만. 첫 번째 각이 잘 안 보인다고요? 짧어.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야 연습 빨리 하고 가지. 두난 있겠스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섯 개는 전자녀가 안 읽어줘. 열 개부터 전자녀가 읽어줘요, 멘트를. 나도 속았어. 두께. 두께. 가다야님, 내일 어떻게 본대? 52개 이기라고 했는데 52개가 남아버렸네, 이 닭대가리가. 와, 매. 52알 남았다, 이 멍충이가. 지렸다. 지렸어. 자, 여러분. 아, 오늘, 어제 우리 밥 먹고, 저랑 식구랑 돼지윤이랑 여기 뒤에 모텔 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갈비 먹고 왔어, 갈비. 그래서 좀 늦게 왔지. 한 번 더 이렇게 빼고. 야, 이거는 이쪽으로 쳐야 돼, 쪼갱아. 다음에 이쪽으로 쳐, 알려줄게. 제가 가능할까요? 2차 되면 허장님이 심판 보나? 시작할 때 배갈 받습니다, 배갈. 아, 근데 대지훈이 3개월 안 쳤다니까?
지금 두께가 다 이러하잖아. 다 얇게 치고 있잖아, 멍청하게. 두껍게 겨냥해야 하는데, 모든 공들을. 오랜만에 치는데 얇게 겨냥하는 게 두께가 맞냐고. 뭐 이거 대충 쳐가지고 이 뒤로 친 거지 뭐 이거. 쇠복이지 이건. 3번 안 돼요. 열심히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이제 그림이 좀 그려져요. 저도 좀 했다고. 이제 한 중학교 수준은 그려져요 여러분. 회전이 없어. 이렇게 곱게 치려면, 방금 쪼갱이처럼 곱게 치려면 회전을 많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여기서 엇각이었잖아. 타격을 한번 딱 살짝 주고 싶다. 그럼 회전을 빼고 해서 한번 탕 하고 경쾌하게 쳐야지. 탕. 치킨 협찬 없어갖고 땡땡치킨 어딘지 몰라요. 이런 거는 땡겨버려야 해 원래. 땡기면 양빵이야. 앞뒤로 다 들어와. 에이씨 갔네. 노랑 통닭 교환권 있다고? 너 먹어 그냥. 노랑 통닭이고 빨간 통닭이고 안에 너 먹어. 노랑 나는 빨간 통닭 먹을 거야. 너 먹어 그냥. 아니면 다음에 집밥 때 갖고도 사오던지. 얇게. 여기서만 쫑이 안 난다면. 아, 또 갑자기 토니우님 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나를 쪼갱하고 비교하냐고. 어? 노란통닭 안다고. 장난하니? 논현동에 있다고. 카레만 난다고 노랑통닭은. 여기까지 회전 좀 빼고. 아, 짧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1시간짜리구만. 1시간짜리에요 1시간짜리 경기 자체가. 맞아요. 100알 이상 나머지 상금. 노란색 음식 먹어요. 카레는 먹어. 나머지는 안 먹어. 빨간 것만 먹을 거예요. 근데 삽신교주님도 나보러 빨간색 되게 어울린다던데. 자, 야 이거 100% 장담하는데 다대칩니다 이놈은. 이거를 사랑하는 놈이에요 다대공을. 볼케이는 좀 매워. 야 니가 왜 이걸로 짱구라 쳤지? 저 아까비. 버터치킨? 버터치킨 잘 모르는데. 시간이 이니수 많이 나올 것 같다 이거. 자 이렇게 빼란다 쪼갱아.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뚱뚱하게 20에서 30으로 올라간 비결 있냐고요?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28점 놓기는 좀 공이 잘 맞았어. 당내기 28점 놓기는 좀 잘 맞아가지고 올렸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전주 내려가면서 30점 놓고 쳤어요 그냥. 운동? 개털이에요 개털. 인상이 이래서 그러지 뭐. 착합니다 저는. 예, 아놀드 유성님 들어가십시오. 그렇지, 콩나물에서 성냥됐다 성냥. 당구는 마탱이 가고 뭐 이런 애들하고 치면은 당구가 바로 살아나는데. 이렇게 허접한 우리 대준이랑 쳐야 또 살아나는 스타일인데 내가 또. 아니요, 전주를 서울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전주를 1년 있다 왔어요. 1년 유배 갔다 왔어요. 유배 1년 동안. 그리고 다시 넘어왔어요 서울로. 1년 유배 갔다가. 점수는 본인이 정하기도 하고 그 구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한테 물어봐서 정하기도 하고 두 가지죠 뭐.
아, 월드컵 관람. 뭐, 갈 수가 없어요. 그거 갔다 오면 방송을 못 해. 뭔 도박이니? 나가, 이 새끼야. 지금 도박을 왜 멘트를 해, 이씨. 도박 이런 멘트 하지 마. 주말 토요일 저 전주 가고. 알았어, 자동아. 저 전주 가고 쪼갱이 토요일 안 나오고 해커가 토요일 날 주방 방송 한다는데 못 가겠죠? 많이 당했어, 자동이? 미안해. 알았어, 안 할게. 나는 안 그랬어요. 30점 올렸는데 승률 잘 나왔어요, 그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임자만님. 장카베 9월동에서 한다고요? 이번 주만 토요일 방송 한다는데, 이번 주만. 해커 혼자 한다는데요? 해커 혼자 뭐 빵꾸 내면서 하겠지, 뭐. 칩 갖다 주랴, 알쑤 세랴, 막 정신 없어. 이거 껴야 돼, 이거. 이거 끼고 해야 돼, 방송. 야, 내가 뭔 30점이 허접했냐. 공을 내가 바꾸는 상황이었어, 그때가. 그때가 해커를 만나가지고 공 두께를 뚱뚱하게 바꾸는 상황이라서 내가 에러가 있었던 거야. 내가 원래 반 두께 이하로 공잘 쳤어. 단지 에러를 할 뿐이었지. 알았니? 코리아당원 나갔는데 예선에서 탈락하죠, 뭐, 거의. 거의 예선에 탈락합니다. 사람들이 짱짱해가지고. 28점이 19이닝 1.217. 이날 하루는 잘 맞았겠죠. 비정상인데 하루는 잘 맞은 거지. 1.217 친다고 하면은 30, 잘 치는 32점, 약간 못 치는 35점. 그 정도? 몰라. 이름을 말해. 코당 여자 우승한 사람 이름을 몰라. 안 봐, 내가 TV를. 몰라요, 저도. 코당을 안 본다니까. 아니, 이번 주 금요일날 전주로 가요. 금요일날 가는데, 금요일날은, 지인들 좀 만나야 하고, 토요일날 타이탄에서 그 고등학교 대회를 하고, 끝나면 바로 신시가지 넘어갈 것 같은데, 신시가지. 아, 익산. 피아비? 피아비는 외국 사람인데? 아까비. 스롱 피아비? 아, 오슬지? 이따 카톡 할게. 자동아, 이따 카톡 해줄게, 내가. 알았지? 네, 맞아요. 전주 송천동에 있는 구장입니다. 한 시간에 25점 치면 이렇게 보라면 몰라요. 귤러님, 차라리 구장에 와서 물어보세요. 아닌데, 오슬지 포켓볼 안 쳤을 건데. 자, 이런 공들 조심해야지. 이런 공들 조심해야지. 이런 공들 조심해야지. 괜찮아요. 도축방에서 보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뭐 백수면은 돈 없으니까 그냥 도축방송 그냥 당당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나돈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두께님 힘내시고 당대라도 아이고. 환갑 사서 피세요. 3일째 시청 중인데 말투가 정감이 킬킬 사고백인데 뭘 연습하면 수지 올라갈까요? 사고백이면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치십시오. 이미 받은 거는 받은 거고. 사고 백이면 연습할 게 없어요. 일단 무조건 많이 치세요, 많이. 어쩔 수 없어. 백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연습하세요. 막 치세요, 그냥. 일단. 200 정도 올라갈 때 연습을 하세요. 그, 데몬트 추스 거기다가 뚜껑에다가 연습하세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 4대 4야?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허당님. 갈까, 갈기요, 말기요가 뭔 말이지? 가, 온다는 것만가, 안 온다는 건가? 요즘은 채팅창이 좀 빨라요. 그래서 잘 못 읽어, 내가 생각보다. 10분당 2,200원인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2,000원. 입니다. 23점인데 어떤 걸 연습해야 하냐. 23점일 때. 일단, 이 당구는, 진짜로 당구는, 뒤돌려치기하고 옆돌리기 있잖아요. 이 두 개만 죽으라고 연습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개만 죽으라고. 전국대회, 오픈대회, 오세요! 오셔서 구경하세요. 두 개가 얼마나 몇 개나 치고 잘리는지. 아, 오늘 안 봐줬다고 많이. 샷 연습 많이 하시고. 20, 21이면은 아마 저희가 그때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장담 못 하겠네. 다음 주에는 뭔가 멘트를 해야겠네, 저희가. 그죠? 오, 오, 오. 우리 20, 21을 풀인데? 시청자들 풀로 잡아놨는데? 어떡하지? 오, 오. 그거 아침 대회도 아닌가? 짱꼬라 치는 법. 자, 좋다. 좋다, 오늘. 림 우동크님, 짱꼬라 치는 법, 연습구 때 갑니다. 연습구 때 짱꼬라 치는 법 갑니다, 여러분들. 거짐 짱꼬라를 정말 어려워해. 22점부터 26점까지. 짱꼬라를 정말 어려워하죠, 여러분. 오늘 짱꼬라 마스터 한번 합시다. 제가 왜 레슨을 안 하냐면은, 돈 받고 레슨을 3분 했거든요, 3분? 근데 그분은 레슨을 알려주고 돈을 받잖아.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거 가끔 이렇게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분한테는 돈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레슨을 못 할 것 같다. 레슨 안 하는 거예요, 시청자. 아시면 돼요, 이렇게. 레슨 안 하는 거죠. 강달이 다 해요, 그리고. 저는 못 하겠어. 어떤 분한테는 돈을 받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레슨 안 합니다, 저는. 오늘은 짱꼴라 30분이면 완벽히 마스터 할 수 있게 하죠. 그 50만원 있어도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니까 저 스타일은. 똑같아요. 1대1이랑 똑같아. 캐치를 잘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어차피 제가 설명할 때 캐치만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센스만 오지면. 아, 저 맞춰주진 않아요, 그 사람한테. 맞춰주진 않고 보고 나서 이렇게 쳐라 이렇게 하지. 어, 확인했어. 강달아, 나는 전북 선수랑 친대. 전북 선수. 치킨은 무슨 치킨이냐면 말을 안 하지. 왜냐, 어디라고 하면은 혼나니까. 아, 타이탄. 야, 오세요. 오시면 저 알아보기 쉬워요. 왜냐, 전부 어르신들. 한 100분이 어르신들이야. 거기서 그나마 젊은 내가 딱 보일 겁니다, 여러분. 빨간 머리 N 하나 딱 보일 거예요, 두께가. 찾기 쉬워요. 아침 10시 대회라는 것 같은데. 오시면 돼요. 얇은 두께 후라치기가 어렵네요. 네, 좀 닮았죠. 김준현인가 그 개그맨도 닮고. 아, 근데 짱꼬라를 알려주면 30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안 돼, 안 돼. 30분이 넘어갈 수도 있어. 저 오늘 안 칠 것 같은데? 안 치려고 하는데? 오늘 안 치고 그냥 이거 끝나면 바로 연습각 들어갈 건데.
연습각 바로 해가지고 구독 감사합니다. 한 게임 지금 마탱이가 갔는데 한 게임 젖혀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연습군을 좀 제대로 알려주고 이 기회에 짱꼴라 약하신 분들 정확히 한번 넣으시는 게 낫지. 아, 붙여야지. 이 지점 공이 이 지점이야. 이 지점 회전 살려서 좋구요 좋구요. 회전 어디로 갔니? 강현성님 가위바위보. 구독 감사합니다. 네, 허당님 들어가세요. 서울당구연맹 뭐 많죠 뭐. 대회 나가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대회 다 아니까. 뭔 말이지? 오른손 20이죠. 왼손 20점 치는데 왼손 치는 거 보시는 분들이 자꾸 20으로 올리라고. 아, 오른손은 22점이고 왼손은 20점인데 왼손 치는 거 보고. 그러면 왼손으로 쳐야지. 왜냐면 왼손 치면은 스트로크가 좋다는 것 같은데 느낌이. 나중에 와봐요 한번 보게. 학생대회 이민규님, 제가 학생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 학생대회는 누구한테 물어보냐? 학생대회는 거기 YB나 아니면 성년의 밤인가 대치동 미필이라고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물어봐야 알아요. 저는 몰라. 0.53이면 20안 2점 3 22점 정도 치면 될 것 같은데. 22점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아이고, 이성호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브릿지를 짧게 잡으면 어떤 장이 있냐고요? 임팩이 세죠, 임팩이. 무슨 대회냐고? 몰라, 부산 대회, 난. 부산까지는 못 가겠다, 나는. 멀어서. 너무 힘들어,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진짜. 나 당분간 이거 장카회까지 하고, 당분간 대회 안 나갈래. 차라리 방송할래 그냥. 0.4 18점 0.4 18점 아 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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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운이 개털리고요. 짧구요. 아, 들어갔네, 이것도. 들어갔지. 좌. 그래. 방송에 두께 내가 못 치면 너라도 잘 쳐야지, 쪼갱아. 그런 마인드 좋아. 오늘 내가 두께 못까지 해주겠어. 이런 마인드 좋아. 아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빠르다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짧아지잖아, 빠르니까. 좀 더 부들부들하고 여기, 뒤까지 다 빠진 다음에 슥 들어가야지. 빠르잖아. 자, 일찍 끝내고 연습고 빨리 하고 내일 방송을 준비하자. 또 오늘은 오늘 내일까지 사는 두께. 장카 대회는 아직 멀었다. 그날은 아직 멀었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다. 아, 좋다. 네가 슬슬 근질러온 거지 지금. 덜덜이 네가. 네, 저희는 누구누구 나가냐면 개나리, 당달, 그 다음에 두께, 해커 이렇게 네 명이 나가요. 장카베. 옛날에 2년 전이었나? 당달이
장카베에서 16강인가 32강, 16강 갔을 거야, 아마. 16강. 그때, 그날 16강 안에 아마추어 한명 들어가 있었어, 한 명. 이게 당달이었어요, 당달. 조재우 선수한테 40대 30으로 졌어요. 이 공은, 이건 내가 안 쓰는 멘트예요, 여러분. 이 공은, 이건 해커나 당달이 쓴 멘트니까, 안 해, 나는. 그러니까 차동아, 네가 꼭 나가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멘트를 하는 거잖아 지금. 토익하고 당구하고 똑같니? 토익은 나 혼자 하고 싸움이고, 어? 당구는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잖아 이 멍충아. 이 대가리 다가. 당달 직업은 레슨 선생님. 아니, 900점이 나온다고 멘트를 하잖아. 그러면 당구도 10번 치면은 알수 많이 나올 때가 있지. 똑같은 말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했냐, 아니냐, 좀 이따 해줄게. 탭스는 몰라. 탭스는 들어보긴 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탭스는. 아무나 나갈 수 있고 3만 원이에요. 근데 아마추어랑 선수랑 붙어도 35대 35로 친다는 거. 아예 아마추어 올라오지 말라는 말이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30대 30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5점을 더 올려놨어. 실력 좋은 사람이 먹어라! 실력 나쁜 사람 뽀록으로 먹지 말고 실력 좋은 사람이 먹어라, 이거지. 뎁스장이, 너 서울대 나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서울에 다닌다는 것 같은데. 예. 네. 다들 진짜 좋아해요. 그 초이스 하지 말라고도 해, 애가. 아, 유학 한번 다녀왔다고? 레슨비 8회 50. 월 8회 50.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당달이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아, 그런 것도 가겠다. 선생님인데 제자가 이렇게 잘 치면 그런 거죠. 언젠가는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해커를 다이다를 이긴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 이런 거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여러분, 쫑났네. 들어가겠네. 제가 언젠가 해커를 다이다를 놓고 이기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자가 스승을 이길 수 있잖아, 영어는. 똑같은 거잖아. 청출어람. 좋잖아, 이거. 안 와? 진짜 안 와? 이러다 오면. 그러다 오면. 아니, 생각해봐. 나는 매일 4시간씩 치면서 하고 있고, 해커는 당구 거의 안 치고 맨날 비젤에서 이빨만 털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진짜로? 예, 끝났어요, 주방은. 불가능하다고? 또 갑자기 나, 갑자기 확! 승부에 올라오게 만드네. 아니, 진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요, 여러분? 아, 제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나? 응?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다이다이 놓으면은 그건 미친 거고, 지금 다이다이 놓으면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 시청자들한테 미친 소리 들어. 내가 진짜 연습구 한번 칠까요, 여러분? 진짜 연습구 이제 한번 쳐볼까? 아, 그건 인정. 일산당구님처럼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 이거는 인정이지, 이런 멘트는. 난 가능하다 보는데. 한 10년 뒤에. 10년 뒤에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나, 여러분들? 10년 뒤에? 10년! 10년이면 사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 나.
그냥 하는 거요. 심심해서. 뭐 시청자분들 멘트에 뭐 애드립 할 것도 없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50이면 쌩쌩하지. 50이면 뭐 지금 100세 시대인데 50이면 쌩쌩하지 뭐. 아휴, 해커가 서 있든 말든 해커가 서 있든 말든 나만 날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실력이 늘지. 10년이면 여러분 진짜 10년 뒤에 한번 봅시다. 진짜 10년 뒤에 봅시다. 해커는 10년 뒤에 말빨이 신이 되겠지. 말빨이 아니면 이 그림 그리는 거, 이 그림 그리는 게 정확하게 일자로 그리겠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착 한번 딱 그리면 일자로 착 이게 신이 되겠지. 는다고 나 다 지금 외워놨다고. 는다고. 야 뎁사장아 만개 쏜다고? 쏜다고? 만개? 그냥 지금 10개 쏴. 안 받을게. 그냥 지금 10개 쏴. 안 받을게. 10년 뒤에 만개 안 받을게. 지금 10개나 쏴. 그냥 말도 안 해서 자빠했어. 10년 뒤에 만개가 값어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 성대한밤님 별풍선 10개 땡큐. 뭐라고? 다비우스. 화이팅. 두께님 장캅의 상대선수가 10년 전에 19점이었다고? 오 저는 2년 10개월 됐어요. 대대친지 한번 이겨보자. 전라북도 선수인데 한번 이겨보자. 1대1이죠 1대1 레슨이에요 여러분. 1대1 레슨 당날. 어 충전하고 와 이놈의 새끼야. 공타가 길어질 때 벗어나는 방법이 있냐고요? 인터벌을 길게 가져갔어요. 인터벌을 길게. 네 인터벌을 좀 길게 가져가시고 3쿠션 2쿠션 1쿠션까지 뒤에 물러서서 여기 멀리 물러서 가지고 오래 보세요. 파주님 25점 언제 될까? 25점이면 1년 6개월 정도. 열심히 치면 1년 6개월. 진짜예요. 1년 6개월에 해. 열심히 치면요. 어? 시간 물어보는 것 같다고 여기? 아니에요. 레슨 맞는 것 같은데. 몇 시간 하냐고요? 1시간에서 열정 있으신 분은 1시간 한 20분? 10분 정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당달이 여기 없니 너 지금? 당달아 없니? 네가 대답해줘. 있잖아 너 왜 그래. 너 레슨 얘기 나오니까 너 조용한 거지. 내가 다 안다. 빨리 말해주라. 그죠? 대회 때는 진짜 그래요. 대회 때는 상대방이 인터벌 길으면서 쥐어짜면 같이 길게 가져가요. 왜냐? 상대방이 멘트를 못하잖아. 왜 이렇게 인터벌이 길어요, 이거를. 길게 빠질까? 두꺼워. 아, 들어갔다. 쪼아났으면. 왜? 몇 개 충전했냐고? 30개! 30개 했을 것 같은데, 30개? 금천 가면 같이 만나서 치십시오, 여러분. 한 번은 돼요, 한복. 한번 정도는. 두 번은 A 없는 거야, 진짜. 자, 50개! 뎁사장 50개! 야, 너의 50개는 한 500개지? 진짜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게. 너의 50개는 500개로 받아들이면 되지. 고마워. 예, 여자죠. 우리 BJ 쪼갱. 쪼갱 BJ입니다, 여러분. BJ. 알아. 너의 50개는 500개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게. 언제 오면 밥 한 끼 사주겠다. 아니, 분명히 지금 당당 어딘가 숨어 있어요, 지금. 숨어 있는데 레슨 얘기하니까 조용하는 거야.
다시 내렸잖아요, 마스크. 본인 마음이지, 마스크 끼고 쓴. 감기 걸려가지고 마스크 쓰는데. 너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하지 마라. 뎁사잖아. 그냥 대학생에 5,500원 해라. 그걸 굳이 두 번을 강조하니? 한 번만 강조해. 대학생. 이렇게 한 번만. 한 번만 강조하면 돼. 거기서 가난한까지 붙이는 건 아니야. 아, 이제 도착했어요, 방캐님. 아, 오늘도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당구 치시고, 수고했어요. 79년생입니다, 79년생. 이걸 친다고? 짱꿀라로 친다고? 사이로 빠진다고? 다이렉트. 팽팽한 게 아니지. 20대 25인데, 여러분. 20대 25인데 팽팽한 건 아니죠. 아, 그래요. 덜 비트, 우라칠 때 봐야 돼. 우라칠 때 비트는지 안 비트는지. 20점에서 26점까지 열심히 치면 어느 정도 걸리나. 열심히 친다는 가정하에 1년. 1년이면 가능하지. 아이고, 회수권 한 장님. 진짜 한 개 보내줬네. 패스콘 한장님 한 개 감사합니다. 팬클럽 센스 있네. 회수권 한 장까지 붙여가지고 한 개 보내는 센스 오지구요. 회수권이라고 했으면 한 개 안 되는데 1년이면 가능합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20점에서 26점까지는 1년 안에 가능하다. 충분히. 아까 누구야, 내년에 환갑 되신다는 분 있죠. 그분처럼 이 방송을 세 번 돌려보고 가서 한 시간 연습한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시간 나면 한두 게임 치고 이것만 1년 반복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진 사람이 게임이 되고 사고. 예, 주의사님 들어가세요. 아이고, 예, 3일 못 자면 안 되죠. 주무십시오. 공이 어렵다, 솔직히. 자, 이거는 여기다 주고 구 하고 그냥 박아버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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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20점 치면 뭐 상관없지. 20점 치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건데. 형님은 지금 당구 안 치잖아요. 형님처럼 당구 치면 안 되죠. 매일 쳐야지. 요즘 안 치잖아요. 야, 지렸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형님처럼 그렇게 치면 안 되지. 매일 형님 매일 3시간은 쳐야 돼요. 형님 일하느라고 못 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치면, 매일 치면 가능하지. 쪼개공이 뒤에가 어렵네. 목장갑 토시 끼고 하우스 큐로 대학 당구 대회 입상했어요. 몇 등 했는데요? 차장님, 몇 등? 1부, 2부. 있다던데? 1부, 2부. 18살 대회 입문하게 됐는데 15점 치는데 배우는 거랑 안 배우는 거랑 점수 올라왔었더가. 밥 한마님 당연히 배우는 게 늘지 않을까요? 선생님 없이 공부하면 공부 잘 돼요? 3등. 1부냐고 2부냐고요. 1부야 2부야. 저희 고등학교 쌤이랑 대대에서 치는데 선생님을 보호자로 직방 치수로 갈 수 있나요? 뭔 경우야, 김현우님?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대대 치는데 선생님으로 보호자로. 그 선생님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 선생님이 무슨 과목 선생님이다. 그러면 가능해. 그러면 내가 치게 해줄게요. 밀어넣어. 못 보니. 2부. 아, 23점. 우리 방송 보는 사람 중에 8강 들었어. 아까 대치동 미필이라고. 20점인데 8강 들었다고 축하해달라고 했어요. 자, 3등. 찬양님, 축하드립니다. 대학생 2부 대회 3등. 25점 밑에 게임인데,
23점이니까 3등 맞지? 잘한 거죠. 몇 이닝이냐면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줬으니까 기부! 기부 내놔! 축하해줬으니까. 근데 학생이네. 미안하네. 자. 안 맞고. 아, 맞고 나왔어. 아, 그런 거, 사구를 워낙 잘 치니까. 사구, 사강? 오, 그럼 사구 잘 치는 거네. 아, 사구 정도 치자면, 칠 정도면 3구 칠만 할 건데, 배워가지고. 금방 늘 건데. 김일선 스타일님, 아이고, 김일선 스타일님! 1357개 팬클럽.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얼마 만에.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고향. 전주 옆에 김제, 군대 대전, 지금 거주지 서울. 말, 이 목소리 톤이 짬뽕됩니다. 짬뽕이에요, 짬뽕. 저도 무슨 말을 쓰면서 이게 어느 지역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게 헷갈려. 에, 저는 봤습니다. 팬가입 하신 거. 아깨비. 고등학생인데 에보가 6이 나온다고? 무슨 말이야. 고등학생 네버 6이 나온다는데 23점이 무슨 말이야. 뭐 0.6 이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인데 0.6 나와? 23점? 에이끼 이놈아. 25점 넣고 쳐. 올려 쳐. 그냥 고등학생이면 전투력 그렇게 없어? 쥐어 터지고 터져야 당구관을지. 23점이 완전 짠 거잖아. 앞으로 1년에 엄청 낼 건데 25점 놓고 쳐. 그냥 25점 쳐요. 25점. 0.6인데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아. 고등학생이면 0.6이면은 25점 놓고 치세요. 그럼도 그 정도의 깡다곤 있어야지. 25점이면 0.65? 65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당구비가, 당구 그럼 끊어! 주말에 알바해, 주말 알바! 아니면 엄마 일 도와주고 돈 달라고 그래! 그 정도,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가능하구만, 선수. 아니면 당구장 사장님한테 말해. 사장님, 제가 하루에 10게임 칠 수 있는데요. 저 게임비 안 내면 안 돼요? 제가 맨날 게임 칠게요, 손님들 다. 게임비 안 내고 쳐 한번, 잘, 사장님을 잘 엮어봐. 잘 감어봐. 하루에 10게임 쳐, 사장님 잘 감어가지고. 그럼 잘하면 게임비 안 낼 수 있어. 아, 설명 한번 드릴까요? 2점밖에 안 남았네. 무조건 접시 쳐야죠. 자, 여러분 이때 접시를 어떻게 치냐. 뒷공까지 겨냥하는 당점을 생각하는 게 좋아. 빠져더라도 뒤로 맞을 수 있게. 확률적으로. 그래야 뒷공을 맞아도 들어가지. 근데 이걸 내가 잘못 생각하고 앞공을 갖고 당점을 생각했다. 이렇게 맞으면 공이 없잖아요. 그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정액제도 싫은 거야. 하루에 많은 말을 낸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사장님한테 그래. 진짜 제가 선수할 수 있는데 나중에 선수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여기 벽에다 걸어드릴게요. 한번 밀어주세요, 사장님. 게임비 안 내면 안 됩니까? 대신에 전패 한번 낼게요. 쳐. 게임 하루에 다섯 게임씩 쳐. 그렇지. 밀어친다고 자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마다 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김재길동님 어서오세요. 아, 그걸 인지하러니. 아, 그니까 아마추어 짝대기인데 사장님한테는 프로선수 한다고 멘트를 해. 그래야 너 그 쳐주기 한단 말이야. 사장님, 제가 아마추어 짝대기 하고 싶은데요. 저 게임비 안 내면 안 돼요? 너 좀 해주겠니? 해주겠어. 규청맹이 맞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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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좋구요. 20대 26 실화니. 참나. 어, 빵! 야, 내 등이? 33이니. 33? 잘 쳤네. 33. 아까 그거, 이거, 이렇게, 이거.
황호씨? 아니 아니 마스이? 어 봤지 괜찮았지? 이거 이건 유튜브 각이지. 야!